굴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425페이지 굴스프 되어 있습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굴 한 옥, 물 한 옥, 우유, 버터. 굴을 정확히 씻어서 물기를 없이 한후 물을 붓고 잠깐 끓여서 더운 우유를 적당히 붓고 버터와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만드나니 굴을 오래 끓이면 맛이 변하는 거로 약간만 끓일 것이니라. 번역문 재료 굴한 옥, 물한 옥, 우유, 버터. 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없게 한다. 그런 후에 물을 붓고 잠깐 끓여서 더운 우유를 적당히 붓고 버터와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굴은 오래 끓이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만 끓여야 한다. 조리법 1. 굴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없앤다. 2. 물을 붓고 잠깐 끓이다가 더운 우유와 버터를 적당히 붓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굴은 오래 끓이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만 끓인다.